오는 15일 청년 도약 계좌 출시를 두고 주요 시중은행들이 눈치를 보며 금리를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지난 8일 잠정 금리를 공시한 뒤 우대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. 5대 시중은행은 청년 도약 계좌의 기본 금리를 4.0%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지난주 잠정 금리 공시 당시 이들이 공통으로 내놓은 기본 금리보다 0.5%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. 동시에 최대 우대 금리를 지난주 공시 당시 2%에서 1.5%로 낮춰 최고 금리 수준을 6%로 유지할 계획입니다.